이런 기장감도 예술적으로 잘 뺐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있었으면 되게 심심해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느낌의 미니멀하고 센스 있는 코디 느껴지시죠? 플레인님 복하면 편하고 그냥 집에서 입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보세 쇼핑몰을 좀 추천드렸었는데요. 뭐 브랜드 옷도 좋지만 보세 쇼핑몰 사이트를 보면 다양한 코디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찾아보고 또 어떤 보세 쇼핑몰이 있을까 하는 찾아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보세 쇼핑몰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스토리라는 쇼핑몰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려고 몇 달 동안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아 이런 코디들이 있구나 계속 참고를 하다가 아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 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깔끔한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뭔가 옷 잘 입는다 그런 느낌이 들만한 그런 사이트여서 여러분의 패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디만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7가지 아이템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걸 구매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여러분들께서 그냥 코디 위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네, 첫 번째로는 오버사이즈 워크 자켓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크롭한 기장에 여러분들이 좀 스타일리시하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밑에 스트링이 있어서 또 스트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포인트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여러분 봄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 컬러를 아마 좀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아이보리를 활용했을 때는 좀 깔끔한 무드로 이렇게 좀 활용하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봄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무드의 그런 자켓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좀 깔끔하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카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크웨어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골덴 마냥 이렇게 매칭을 해서 좀 더 그런 스트릿한 무드를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켓이 크게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활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의 코디로 활용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난 도저히 밝은 컬러는 못하겠다 하시면 이런 크롭된 블랙 사이즈도 되게 충분히 활용하기 좋죠. 특히 이렇게 후드 지퍼를 매칭하면 누구나 좀 활용하기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코디는 좀 무난하게 여러분들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코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미니멀 크롭 자켓입니다. 앞에 제품도 크롭 자켓이긴 했지만 느낌이 확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앞에 제품처럼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제품 자체가 좀 심심하지 않다는 게 좀 큰 특징인 것 같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미니멀하면서 크롭된 자켓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44,000원이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정도는 구입을 해봐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이 무난하게 화이트 상의 매칭하시고 이렇게 그레이 톤이랑 매칭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의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요즘은 제 크림이라든가 아이보리 컬러 자켓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올해 정말 유행을 많이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깔끔하긴 하지만 좀 심심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무드지만 뭔가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트렌드랑 가장 부합하는 그런 미니멀 자켓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 번째는 소프트 트레이닝 자켓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통 트레이닝복을 많이 입진 않아요. 근데 올해 이제 이태원 클라스처럼 트레이닝 무드가 많이 하게 되면서 아마 트레이닝복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크롭된 기장으로 된 제품인데 이따는 또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링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디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크롭된 기장이기 때문에 흰색 티셔츠를 레이어드 함으로써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한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트레이닝복 하면 편하고 그냥 집에서 입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런 느낌들이 뭔가 꾸안꾸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아마 올해도 이런 느낌의 아이템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연출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이런 트레이닝복으로 여러분들 스타일리시한 느낌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번째로 미니멀 셔츠예요. 가격이 29,000원이고 되게 저는 여러분 가격이 괜찮아서 한번 선정을 해봤거든요. 저도 맞춤형 셔츠를 입고 있긴 하지만 캐주얼 셔츠를 살 때는 사실 고가의 셔츠를 사기엔 좀 부담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29,000원 정도면 저는 가격은 되게 착하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나중에도 제가 뒤에도 제품 소개드리겠지만 이런 거에다가 이제 미니멀 베스트랑 같이 매칭을 하면 되게 활용하기 좋죠. 여섯 가지 컬러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소라 컬러랑 매칭한 이 코디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얼마 전에 런스타이크 보급형이 또 발매됐기 때문에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의 좀 크롭된 슬랙스랑 같이 매칭을 하셔도 좀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런타 하이크가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인 테일러 하이로도 충분히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옷이 짧아지기 때문에 뭐 핏감이라든가 컬러감을 충분히 여러분이 어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코디 느낌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크롭형 베스트도 여러분들이 좀 봄에 확실히 포인트 줄 수 있게 너무 느낌이 좋죠. 가볍게 뭐 티셔츠 하나만 입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되게 심심할 수 있잖아요. 이 코디를 보시면 단순히 그냥 티셔츠 하나만 있었으면 되게 심심해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느낌의 미니멀하고 센스 있는 코디 느껴지시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하시면 뭔가 꾸안꾸 느낌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메리 컬러도 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지금 체크 와이드 슬랙스인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슬랙스를 많이 입지만 슬랙스로 좀 포인트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은은한 체크 형태의 슬랙스로 여러분들도 포인트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에다가 흰색 티셔츠 입고 이렇게 슬랙스로 하나 줬는데 바지 컬러랑 톤이 되게 무드가 잘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장감도 예술적으로 잘 뺐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여러분 봄에 뭐 블레이저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렇게 또 기본 블랙 이너에다가 블레이저 매칭해주고 이렇게 슬랙스 매칭해주는 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자체 컬러는 다 심플하게 뺐지만 이 바지 하나가 좀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아방 슬랙스인데 이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았던 점들이 일단은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피스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안 잡았기 때문에 트로피 슬랙스 느낌을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잠금으로써 좀 더 조거 팬츠 느낌 나는 슬랙스 분위기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바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느낌도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핏 자체가 뭔가 좀 볼륨 핏 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밴딩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착용감의 측면에서도 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코디를 보셔도 그냥 오버핏 형태의 남방 하나에다가 그냥 슬랙스 하나 매칭했는데도 뭔가 그냥 있어 보이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무신사라든가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팬츠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매입을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넓을 통해서 하이웨스트 느낌으로 충분히 연출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하이웨스트 느낌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키가 작으신 분도 키가 커 보이게끔 하는 느낌들 많이 연출이 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의 바지 제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스토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7가지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그냥 뭔가 스타일리시한 느낌들을 주기에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한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무신사라든가 29cm에서 그냥 보편적인 그런 코디들이 아니라 뭔가 아방가르드 하면서도 미니멀한 그런 느낌이 잘 매칭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서 코디를 볼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패션 스펙트를 넓힐 수 있는데 큰 도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알찬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